종교 얘기 안 나와야지. 종교 얘기는 하지 말자 우리. 나중에 형 유튜브 하시면 거기서 깎게요.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. 그래요? 하지 마요. 큰일 나요.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. 그래요? 그럼 그 프리스트 그거는 얼마 받으셨어요? 이 얘기만 하든지 만화 얘기라든지 하나만 해. 람보 아니라고. 아니, 그거 막 그거 말고요. 영화 람보. 이 새끼 큰일 날 새끼네. 내용 증명 나라고 직전까지만 나를 하려고. 실제로 프로작을 먹었어. 그림 그리고 있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져 막. 무슨 병 있니? 질문 하나에 10분 동안 얘기하잖아 지금. 그치? 더 이상 나랑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. 그럼 그 프리스트 그거는 미국 애들이 형 거 보고 만든 거잖아요. 얼마 받으셨어요? 근데 한국 만화가 헐리우드 영화에서 만들어진 게 있어요? 내가 1호야. 2호 나오면 난 X 되는 거야. 왜 왜? 아 그냥 돈 많이 줬어요 그거? 많다 적다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. 우리나라에서 받는 것보다는 확실히 많지. 1000만 원도 넘게 받았겠다. 노래방 기기도 살고 있어. 그거 기억나는데 오토바이 타고 사막 같은 데서 막 달리는. 근데 달리는 거는 오토바이는 매드맥스지. 이 얘기만 하든지 만화 얘기라든지 하나만 해. 매드맥스 근데 짱이긴 하잖아요 그죠? 아니, 짱이긴 한데. 아 그리고 형 폭주족이시죠? 지금도 요즘도 맨날 반지 타세요? 아 요즘 안 타. 이거 문신이죠? 문신을 받을 때 형 내가 봤을 때 형 생각 그렇게 깊게 안 하고 그냥 막 했거든요? 그러지. 생각 오래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는 그냥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고. 그치. 그냥 의미 없어. 그러니까. 나도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형은 그냥 직업이 그리는 사람이니까. 보시는데 문이 보고 있지? 람보인데 이거? 람보 아니야 이 새끼. 뭐야 이거? 람보 아니야 이거. 람보 아니에요? 실베스타 스텔론 아니야. 알파치노잖아. 아 그거구나. 어? 야 이게 완전 오리지널인데? 그래, 와 저거 형 진짜 그 무슨 그 미국 영화에서 바에서 그 싸움 하는 애들 있지 맨날. 아니 이거는 미국. 그러니까 어쩐지 미국 같아. 아니 못 늘어. 아 그래? 형 람보 5 나온다고 그랬죠? 람보. 람보 아니라고. 아니 그거 막 그거 말고요. 영화 람보. 영화 람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. 또 시리즈가. 야 람보 같아? 근데 이거 문신 한 새끼가 지가 알파치노 하자고 그래놓고 끝나고 나한테 람보라고 놀렸어. 요즘에 그럼 무슨 작업 하세요? 요새 삼별초. 삼별초는 뭔가요? 야 내가 아니, 저는... 삼별초가 뭔지도 모르는 놈이랑 씨발 이거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. 삼별초는 네. 우리나라 그 고려 때 무신 정권에 왔던 이 얘기를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아니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. 아 프리스트 할 거야 프리스트. 아 진짜? 아 진짜로. 아 왜 안 믿어. 어, 그 프리스트 건프로 한번 해드릴까? 네, 죄송합니다. 잘가 되는 시가 하나도 안 끼고 그래도 안 궁금한 질문들이지 지금. 아 지금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얘기를. 이 같은 게 뭐냐면은 얘는 별 관심 없는 질문들인데 그냥 뭔가 하려고 하는데 나는 함부로 대답할 수 있으니까 존나 진지해. 뭐 지금 뭐 이게 시조 같은 거야. 프리스트는 책으로 몇 권까지 있어요 지금? 지금 16권. 야, 그거 바로 대답을 왜 못하겠어. 그 16권이요. 1권을 시작했을 때 16권의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? 그러니까 큰 흐름은 정해져 있어. 어. 기승전결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애드립을 주관하는 거. 그러면은 그게 계속 만들어질 때 이게 몇 권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겠다 이런 건 안 정해져 있겠네. 그치. 큰 그림은 미리미리 정해놓지. 아 프리스트가 형 그 종교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어요? 종교 얘기긴 한데 종교 얘기긴 한데 거기까지만 하시죠. 종교 얘기 안 나와야지. 종교 얘기는 하지 말자 우리. 형 나랑 비슷한 거 같은데. 종교 얘기 하지 말고. 아니, 깔 수는 있는데 나중에 형 유튜브 하시면 거기서 깎게요. 종교 얘기는 나중에 형 유튜브 채널 오픈하면 거기 가서 할게요. 나 뭐 안 무서워. 아 전 무서워요. 오토바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 한 개 사고 싶은데 형 저는 할리 사야 돼요? 트라이엄프 사야 돼요? 지금 산다면 나는 트라이엄프를 추천하지. 어차피 순행시기에다가 요즘 오토바이라고 하면 요즘 할리는 우리 기준에 안 차지. 아. 갑자기 오토바이 책을 찾아가지고 이거 막 오토바이 보고 그거 훔쳐가실 거예요? 아니까 나는 큰 구별을 안 하는데 어차피 플랫폼 얘기잖아. 아 그러니까 플랫폼이 웹툰이 되는 거지.
그러니까 형은 옛날부터 만화를 하셨는데 다른 웹툰 하는 사람보다 늦게 만약에 하시면 웹툰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그동안은 일부러 안 한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. 아니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계약이 이때까지 밀린 계약들이 전부 오프라인 출판 계약들이었고 그 출판 계약들이 이제 끝났으면은 온라인 다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다 모든 질문에 그 귀결되는 답이 너무 느리네요, 형. 그러니까 얘들아 그 뭐 프리스트 이런 것도 기다리면 끝까지 좀 기다려. 왜 늦어진다 알겠지?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. 그래요? 아, 하지 마, 하지 마요. 큰일 나요.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. 아, 그래요? 10년 이상 기다린 아, 사람. 아 많이 기다리셨어요? 죄송합니다. 아, 난 몰랐지 나. 한 달 두 달 그거 아니에요? 한 달 두 달 아니야. 씨. 이 새끼야 큰일 날 새끼네. 아 그러니까 형 웹툰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? 아니 웹툰을 할 거 안 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. 앞으로는 그냥 무조건 다 웹툰이야.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됐어. 내가 그냥 뭐 언제까지 오프라인 할 수 있다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. 형 이거 배터리가 없는데 어떡하죠? 오늘 뭐 본격적으로 뭐 이거 얘기도 못 했는데. 아 웹드라마 찍으려고 했는데 씨 실패했네. 얘들아 안녕. 배터리가 진짜 없다. 큰일 났다. 빨리 인사해라. 형 인사해 주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얘들아 민우 형이 나 책 준다고 기다리래. 나이스. 예. 와 사인 있어야 돼 형. 얘들아 나 책 받았다. 독서하자. 어휴. 어휴 씨. 좀 존나 힘들어. 어휴 씨. 다시 나네. 내일 또 올게요. 다시 나네. 책 선물 받아서 좋아? 너가 이거 갖고 싶던 거잖아. 좋아.